두 번째 달력 뭐에 관한 이야기였지? 두 번째 달력인데 사랑호의 그 뭐지 무덤에 열어봤더니 있던 무덤 많이 있어? 골드 골드랑 보석 많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이 투탕카멘의 시체를 뭘로 만들었었어? 미라. 미라로 만들고 그것과 함께 많은 금은보화를 집어넣어서 일봉했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처리를 했었어 얘들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처리를 했어? 봉인했어요. 그거 넣었어요. 골드 그런 거 넣고 봉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봉인하면 봉인하고 난 다음에 뭘 제일 중요한 걸 해줘야 되더라. 금은보화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뭐 했어? 무덤에다가 대고 미 저주를 걸어. 저주를 걸었지. 언제 미신 말인데요? 무덤에다 저주를 걸었잖아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이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었던 영국 남자가 그 무덤을 열었을 때 금은보화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한 몇 주 만에 주가가 벌어져.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무덤에 관련된 저주가 있어 라는 말이 소문이 퍼진 거야. 그러면 정말로 이 저주가 실제로 이어지는 것일까? 라는 문제가 제기되겠지? 그래서 진짜 알아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likely가 아닌 unlikely. likely는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 할 것 같은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비슷한 말로 뭐가 있겠을까?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 있는 가능한 possible 반대말이면 뭐겠어 얘들아? unlikely의 반대말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impossible 하고 바꾸실 수 있는 말이 되고 그 저주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죠. 어떤 내용을 연구했어요? 제가 과학자들이 함께 봤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무덤이니까 그 안에 더러운 병균 같은 게 많아서 그 안에 종교병균이 어땠을 것이다? 탁했을 것이다. 그래서 4번도 단어는 나한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있어? 진짜 저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연구를 봤더니 가장 합리적인 그나마 실현 뭐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마도 이거였을 거라는 거죠. 공기가 아마 한국에 쓰고서 두꺼운 옷 입고 들어온 그 당시 얘들아 1922년도잖아 이 당시에는 털어 있어 없어 지금 털면 있을 수도 있죠. 있지 않아요? 지금 털어가지고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털면 되네요. 한국에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실현해봐. 안에다 꿀팩 잔뜩 넣고 신호하고 이제 그 해외 토픽이 나오겠죠. 예? 누가 훔쳐왔다고? 진 무모씨. 아니죠. 그건 안 밝혀지겠죠. 밝혀져야겠지. CCTV라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세 번 자작 내용을 따르면 이 사람은 그럼 왜 죽었다고 추측할 수 있어? 뭐 때문에 죽었다? 저주. 저주 때문에? 아니라 그 탁한 공기 때문에 아마 뭔가 호흡기 관련된 질병 때문에 죽겠죠. 일주일 만에 죽어요? 몇 주 만에 죽었대. 미세먼지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게 코로나 같은 게 있었을까요? 다음 두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스톤지. 스톤지는 세상에서 가장 모호한 것 중에 하나이다. 미스터리. 네. 미스. 페리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아니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원더풀 다음에는 항상 무슨 명사? 복수 명사니까 Y를 I로 고치고 ES를 써줘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냥 본문에 그렇게 써줄 때 그대로 써는 거 잘했어요. 다음에 무게가 원상은 나간다 라는 동사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 Weigh. 스펠링 W-E-I-G-H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안 돼. 왜냐면 조가 3인칭 단수 쓰니까 50톤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니? 어떻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무거운 큰 돌을 모였는지 옮겼는지 운반했는지니까 캐리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저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그대로 또 이 돌을 이 돌이 특정한 위치에 뭐에 있다? 놓여져 있다. placed 그냥 put 써도 괜찮아 얘들아. 아니면 located 써도 괜찮아요. 놓여져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됐을 때 과학자들은 아마도 이 스톤헨지라는 곳이 일종의 뭐로써 캘린더 캘린더
달력으로서 사용 겨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내용을 끝마쳐 주었습니다. 저기 뜨는 뭐예요? 그 스페셜 뒤에 포지션. 아, 포지션이요? 네, 위치. 또는 비슷하면 뭐가 있을까요? 로케이션. 사람들 얼굴 나오면 더더욱 적응이 안 돼요. 이번에 사람 얼굴 안 나와. 자, 오늘 할 건 소재가 뭐였어요, 그럼? 소머리. 소머리. 국밥. 소머리고요. 근데 소머리 말고 소머리 국밥 맛있던데. 소머리라며. 아니, 소머리. 아. 소머리 말고. 여기 진짜 머리로 맛있어요? 근데 순대국밥보다 소머리가 더 맛있어요. 저는. 알겠어요. 시간 좀 좀 할게요. 순대 맛없는데. 자, running of the bulls. 뉴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bulls? 뿌리 있네, 뿔. 뿌리 있네? 황소. 황소. 불소. 불소? 이제 그 캐릭터도 있는. 빨간소? 네. 유재석이 나왔다고 하네. 아시죠? 레드볼? 레드컵 아니에요. 레드볼 아니에요? 레드볼이니? 빨간소? 레드카구나. 레드카구나. 불 아니. 레드불스니 그게? 네, 레드불이요. 레드불이구나. 치즈 브랜드 말하는 거지? 예. 예? 예? 네? 아니, 치즈 같은 거. 도대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치즈 브랜드 말하는 거 아시죠? 치즈 브랜드 엄마랑 웃고 있는 소이게는 아니에요? 저 래핑거울이에요. 아, 그래? 선생님, 그냥 황소가 빨간색 다음 보자! 진짜 보자, 얘들아! 뭐 돗자리 같은 그런 데는 그거 보자, 얘들아. 러닝 오브 더 불스는 소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몰이, 얘들아. 머리 아니고, 얘들아. 하라마, 알겠지? It's here in the Spanish city of Pamplona. Young man to a very strange and dangerous thing. 해마다 스페인에 있는 팜파로나란 도시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뭐한다?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일을 합니다. 동사 목적어 자리 되겠죠? 얘가 주어네요. 일단 A, B, M 묶어주시면 됩니다. They bring birds into the street. And then run in front of them. 걔는 누구야, 얘들아? 그 남자들. 그죠. 젊은 남자들이 되겠죠? Young man이 데리고 오죠. 누구를 데리고 오니? 황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 길거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달리죠. In front of 무슨 뜻? 뭐뭐 앞에. 뭐뭐 앞에서. 그들 앞에서 달립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 죽으려고 환장을 해요. 맞잖아요. This man to such a dangerous thing. 돈이라도 벌어요, 그거 하면? 왜? 의문사 자랑하기도 이상한 거 할까요? 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나 위험한 행동을 할까요? 굉장히 뭐뭐한 명사라고 할 때 such, a 또는 on 형용사 다음에 명사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들아? 굉장히 형용사한 명사 비슷한 말 a very 형용사 명사 굉장히 형용사한 명사 이거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이지 얘들아? a very dangerous thing 하나 더 쓸게요 so 형용사 어나 언 명사 뜻은 다 똑같아요. 굉장히 어머한 명사 그리고 물결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주면 서치 뒤에 물었어요. 어디? 서치 어 또는 언 어 또는 언 쓰고 있는 거지? 쓰신 옷도 봤는데.
반대 쪽으로 하는데요. 어, 내 맘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고 싶다네요. 저기 있는 거예요. 완전 걸어갔죠. 다른 나라 말 같은데. 다 썼나봐요? 아니요. 미안, 지고 있어. 일자리가 없어요. 됐어? 그리고 바꾸면 so dangerous a thing 아니면 all very dangerous thing 다가 바꿀 수 있게 되겠죠. 저 맨 위 뭐예요? 알라는요? 사람이 굉장히 A한 사람이에요? 네, 네, 굉장히 A한 명사, 굉장히 형용사한 명사. 아니 저기 뭔데요? A L A N 어디 말하는 거야? 맨 위요. 쓸 때 들으라고. 아. 슬래시. 슬래시를 반대로. 슬래시를 반대로. 맞아요. 어, 그거는 그 원을 했을 때 나온 거잖아요. 됐어? 됐나요? 따라. 아직 왔어요. 오, 다른 사람일 거야. 선생님, 네.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미 가운데 손가락이 펴져 있었을 거. 미친놈아. 녹화중 아니야? 맞아, 녹화중이야. 우리 이형은 인형이지. 괜찮아, 조회 수 없어. 원장님은 안 보시. 사람은 인형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야, 이거 이렇게 떠서 이거 알고리즘에서 선생님을 죽일 거예요. 알고리즘 되게 만들어 줄게요. 이거 원장님이 검토. 사람은 참으로 귀여운 인형이죠. 그쵸, 그쵸. 참으로 귀여운 인형이죠. 자, 썼어, 얘들아? 외모만 안 쓰면 젊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나 위험한 행동을 할까요? 자, it is the running of the bulls. It a tradition in Pamplona. 이것은 바로 뭐다? 소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동격에 콤마가 나와 있네요. 소몰이는 바로 뭐다? 팜플로나 도시의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Running of the bulls. 소몰이는 Part of a festival, 일종의 축제의 한 부분인데 어떤 축제인지 축제 이름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얘들아? La Fiesta de San Fermi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축제의 한 부분입니다. La Fiesta요? 네, La Fiesta, 축제라는 뜻이에요. 페스타요? 아, 네, 맞아요. 축제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네. La Fiesta 거기 아니에요? 거기, 전주와 얘들아, 거기는 La Fiesta잖아. 이모지. La Fiesta. 이모지. 이거예요? 짐인데 왜 안 돼? 아닌데? 저건데요? 조요 오피스? 어 이거야? 예. 네, 오피스 많아. 어 진짜? 거기 광장에 이거 완전 크게 변수막이 써져 있어요. 어 그렇구나. 변수막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게 이거 써 있어요. 어 뭐지? 축제라는 뜻이야 얘들아? 페스티벌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 스페인어입니다. 앞에 라가 정관사예요. 정관사 더 페스티벌. 선생님 그럼 페라리랑 라페라리랑 뭐가 달라요? 더 페스티벌. 라페라리가 훨씬 더 비싼데. 페라리는 고유 명사니까 더가 붙지 않죠. 아니 이게 축제 이름이고 얘는 그냥 축제라는 뜻이야 얘들아. 스페인어로 더 페스티벌이야. 이름이 간지나. 근데 왜 이거 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예요? 아 얘들아 스페인어에서 정관사 더 해당하는 게 라라라. 선생님 스페인어인 줄 알아요. 아 저는 불어로 할 수 있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자기소개. 다음 거 볼게요. 욕했다고요, 그전에? 아니, 들었는데서. 엄마 나 욕했어, 들었는데. 어? 선생님. 야, 이거 좀 이따가 저 영상 끝나면. 다 볼게요. 자, 봐봐, 얘들아. 이것은 소몰이라는 것은 축제한 분이라 그랬지? 어떤 축제인지 본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무슨 걸 보여요? 그러네요. 자, The Festival started in 1852. 이 축제는 1852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몇 세기야? 19세기. 19세기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또 Part of the festival was food fighting. 이게 바로 뭐야, 얘들아? Food fighting? 소랑 싸우는 거 뭐라 그러지? 푸드 파이팅이라는 거. 아니. 불파이팅! 소싸움. 그래,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얘들아. 투입니다. 스페인의 투. 투는 이거, 아니, 투고가요. 투, 우는, 투. 소랑 싸우는 거, 얘들아. 투가 유명해요, 스페인? 어, 네, 스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죠, 투. 사람 많이 죽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부분이 바로 뭐였어, 얘들아? 투라고 하는 불파이팅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But the people of Pamplona. 이 지역의 사람들은 needed to move the bulls from the stable to the arena. 초쌈, 투를 하기 위해서는 소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아레나. Arena, 뭐였지?
경기장. 그렇죠. 어디에 있던? The stable. 원래 황소가 어디에 있니? 어? 뭐래? 스테이블? 목장? 목장 소화. 그 소나 말 가둬두는 곳을 뭐라고 하지? 박물 마국관. 물이 아니야? 물이나 마국관. 마국관이 발주하는 데서. 우리나 마국관에 있던 그 소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경기장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경기장은 which was more than half a mile away. 무려 half a mile 얼마나? Half a mile. Half a mile. 0.5마일 정도? 그거 조금 더 넓게 떨어져 있는 거리였던 거죠. 그게 가깝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이 소들을, 이 숫소들을 마국관이나 우리에서 경기장으로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죠. 반 마일이 몇 킬로예요? 찾아보도록 하세요. 1마일이 몇 킬로인데요?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군요. 아, 네, 몰라요. So, 그래서 해마다 매년 Brave young men stood in front of the birds. 어떻게 했어? 이 젊은, 그리고 용감한 남자들이 서 있었던 거죠. 어디에? 이 숫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죽으려고. 뭐 하려고? 마국간에서 경기장으로 소들을 몰고 가기 위해서 성공하면 간신하는 거고. 그렇지. 성공 못하면 죽어요. 근데 남자들 보통 그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 잘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를. 어떤 민준호가 있었어? 너 빼고 통준하고 그걸 통준하면 도와줘. 맞아요. 자,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소들 앞에 서 있으면 숫소나 황소가 트레이스 뭐해? 따라가요. 추격해요. 누구를? 바로 그 젊은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어떤 남자들이 얘들아? 설명해 주고 있었지? Who ran to the arena? 어떤 남자들? 경기장으로 막 달려가는 그 남자들 쫓아가게.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 치여 죽으면 어떡해요? 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This is how the birds were thrown to the arena for the fight. 이것이 바로 how 두 단어로 고쳐주세요. How를 두 단어로 고치면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How is 방법. Way. 같은 말이죠. The birds, 숫소나 황소가 투어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옮겨지는 방법. 사람이 미끼가 되어서 이 소들을 데리고 경기장으로 이끌고 가는 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소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overtime,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the running of the bird, 소몰이 자체가 어떻게 되었어? 그 famous, 어떻게 되었나요?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유명해졌습니다. It was a way for men to test their courage. 이것은 방법이었어. 어떤 방법이었어, 얘들아? 남자들이 뭐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용기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용기를 테스트. 차라리 육성 빌딩에서 번지 점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커리지 비슷한 않죠. 말, 용기 비슷한 말. 앞에 B로 시작합니다. 용기. Brave는 형용사. Brave. Ball. Brave. Bravery. 용기. 하나밖에 없나요? 네, 하나밖에 몰라요, 제가. 다행이에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학원 선생님들 다 엘리트라고 로이트인가 봤는데. 아, 정말? 선생님 빼고 온 거예요? 나는 오래 살아서 그래요. 선생님 어디 배나왔는데요? 전 대학 안 나왔는데요. 선생님 조조리쇼. 조조리쇼. 저는 사실 경당 출신이에요. 경당 유미학교 출신 아니고요. 아닙니다. 서다. 선생님. 선생님 드라마 계급 아니라 사학교. 서다는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그때도 살았어요. 선생님 인도잖아요. 선생님 인도있었잖아요. 1900년이 정도에. 선생님 브라만도 아니었잖아요. 어? 아, 전 크샤트리아였어요. 왕족이니까요. 다 썼어, 얘들아? 어, 잠깐만! 뭘 듣고 있어?
아. 어, 미안해. 이름 고쳐주세요. 와, 스펠링 안 찍길 잘했다. 어디였죠? 연기와 비슷한 말. 그 거기서 블랙 리스트 있는데. 뭐? 잤지. 아무것도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 서준이가 죽은 거 문제 없어요. 진짜 얘들아. 서준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나 봐요. 아, 이 문장은 좀 중요해요. 이씨 가르친 게 뭐였어, 얘들아? 이씨 가르친 게 뭐지? 이것은 남자들이 자신의 용기를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뭐가 소몰이, 소몰이가. 앞에 있던 더 러닝업은 버플스가 바로 이씨 가르치는 대상이 되겠죠. 이거 분석하면 얘가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뭐다? 문장 3분. 보어죠.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 있으면 절대 고민하면 안 돼. 무조건 다 보어야 하더라. 근데 방법인데 어떤 방법인지 뭐가 설명해 주고 있어? 투 테스트 이하가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투 테스트는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명사 보어를 설명하고 있던 투 부정사였으니까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 그렇지. 형용사죠. 용법의 투 부정사 꾸였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문장의 주어는 뭐라 그랬어? 이시라고 하는 소몰이었는데 테스트는 누가 하는 거지? 그 남자. 남자들. 그럼 전체 문장의 주어 입과 서로 같은 대상이야? 다른 대상이야? 다른 대상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주어랑 서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밝혀주고 있다는 점. 의미상의 주어였습니다. 써주세요. 선생님, 주우사보다 저 사람이 돈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우사는 1대1로 주는데 저 사람은... 제가 스페인을 안 살아봐서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혀. 왕족이 있었는데 왜 거긴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비행기 없었어요? 근데 비행기 있었겠어. 배 안 타셨어요? 수영해서 대한민국 수영을 못 타네요? 걸어서 오셨어요? 북한 걸어서 오셨어요? 옛날에 자, 다음 문장 볼게 얘들아. 네. 다음 문장 볼게. People came from all over Spain. 자,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전역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죠? 뭐 하기 위해서? 소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Soon, both people were coming from other parts of Europe.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유럽에 있던 지역의 사람들도 역시 모여들었죠. 그럼 어떻게 되었겠어? 더 인기가 많아졌겠지. 그래서 심지어는 대륙을 넘어서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게 인기가 많아져요. 소몰이가 아니라 투우가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소몰이네요. 황소와 함께 달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running with a horse is very dangerous. 물론 황소와 함께 달리는 것은 어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하죠. And very every year,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일이 어떻게 되겠어? 다치기도 합니다. And sometimes people even die.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죽기도 합니다. Although, 무슨 뜻이었지?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 비슷한 말. 아, 다 말해야 돼요? 하나만 말해. 하나만 말해줘. Even though. 하나만 하라며요. 왜 그러지? 그럼 하나씩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 어이가 없네.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렇지, even if까지 이것들은 단어의 종류가 뭐야 얘들아? 전부 다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접속사들이죠. 그 말은 뒤 뭐가 나온다?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온다. 비록 소와 함께 달리는 이런 소몰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still very popular. 여전히 아직도 뭐하다? 인기가 있겠죠. 이시 가리키는 것은 뭐였을까? 아까 그... 아까 그거! 뭐? 소몰이. 소몰이. Running of the horse가 되겠네요. 다음 Anyone can run with a horse. Anyone이 긍정문에 함께 쓰였네. 그럼 이때 any는 무슨 뜻이다? 모든. 그래서 뭐와 같은 표현이 된다? Every와 같은 표현이 된다.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황소들과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함께 달리고 싶다면 반드시 굉장히
동선 다 한 번에 박히면 죽잖아요. 그럼 죽거나 아니면 심하게 불상을 당하겠죠? 경고하고 있잖아. 됐어? 이제 프로 오셨겠죠? 네. 네. 아니요. 이제 프로 어떻게 했지? 몇 번이었어? 에이. 해마다 열리는 축제 중 1안이었죠? 다음 페스티벌 비슷한 어떤 거? C. C. 가장 의미가 비슷한 그나마 C가 될 수 있죠. A. 다음에 어? C. 그 3번. 3번. 번은 A. 가장 의미가 비슷한 거. 다음에 3번. A. A. 3번 내용은 아무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치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도 많다라고 해서 이걸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 다음에 4번. C. C. 아까 선생님 답을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 아니야, 저기 답이 있을 것 같아. 나 아까 풀었어. 아, B. 5번은? B. 아까 그 색깔 칠해져 있는 문장 있지, 얘들아? B. 손으로 터치돼요? 네, 이 문장과 의미가 가장 같은 거. 아. 의미가 가장 같은 거. 세 가지를 찾아주면 되겠지, 얘들아? 엄청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부상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끔은 죽기도 한다는 것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보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몇 번이었어? 몇 번? B. 위험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죠? 마지막 가끔씩은 죽음도 발생한다라고 명사 형태로 나와 있네요.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에 해석과 분석을 해석을 해 오셨겠죠? 네.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본 거예요? 하셨군요. 선생님, 웬일로 15분이 안 됐어요. 10분이 안 됐어요. 10분이 제 시간이 끝날 수 있어요? 선생님, 1분 남았는데요? 아니야, 많이 남았어. 10분이 남았는데. 9분이요, 9분. 9분 남았어요. 뭐? 9분 남았어요. 1분 아니야? 아니야. 원래 10분부터 15분까지 셨잖아. 보자, 얘들아. 선생님 눈에 생기가 없어요. Control, Appear, Accept. Accept는 무슨 뜻이었지? 제목을 제외하는, 빼는, Aspect는 측면, 양상, 다음에 seriously, 심각하게, temperature, 온도, 다음에 intelligence는 다음에 in danger, 야생, 위, 위험에 빠지게 하다. in danger 되면 위험에 빠진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좀 달라요. 멸종 위기에 처하는 형용사가 된다는 거. 1번에 뭐 있었어, 얘들아? 네. 나는 야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축구를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축구를 운동. 2번은 뭐 쓰면 되더라? 네. 최근 축구예요. 최근 들어서 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3번 Laura was drawn to the strengths, beauty and 다음에 뭘 써야 돼? Intelligence. 말이 가지고 있는 강함, 아름다움, 그리고 지적인 똑똑함에 대해서 강함이라는 힘 끌리게 되었네요. 다음 4번은 In the winter, bears 다음에 뭘 쓰면 됩니까? 어? 4번에 뭐 있었어, 얘들아? 4번이요? 겨울이 되면? Appear. Appear. 비슷하면 뭐가 있냐면 seem, 바꿔도 괜찮아요. Appear 투부정사, seem 투부정사. 뭐뭐에 보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겨울이 되면 곰들은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자지 않아요. 그래서 서준이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자는 거예요? 다음 5번! A. General Blank 무엇일까, 얘들아? Controls. 이게 General가 무슨 뜻일까요? 장군. 그렇죠. 장군이 군대 전체를 이거 안 자려는 사람 없다. General 이순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번? The water is polluted.
도시가 인더 시티. 우리 그 도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 It's polluted.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 할까? In danger.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겠죠. 다음에 7번 뭐 썼니 얘들아? Temperature is much higher in the desert than in other places. 온도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사막에서 훨씬 더 높죠. 이때 훨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지?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표현 뭐가 있다? Higher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이 뭐지? 말고도 뭐가 있더라? A lot. 또? Many. Many는 높. 훨씬 더 뭐뭐한 비교급 강조 표현. Still. Even. 하나 더. 앞으로 시작하는 거? Far.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표현들. 다음 8번. Why don't you try to look at it from a different 다음에? Different 다음에? Aspect.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한번 바라보거나 생각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라고 하는 문장이죠. 채점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했는데 아까 전에. 잘했어, 한 번 더 봐. 아, 진짜 선생님 언제 끝나요? 너무 조용해. 다음, 1번. Riders or jerkies. 기수나 기수라고 나오던데요. 기수나 기수. 같은 말이죠. 그냥 기수라고 쓰면 돼요. Rider 또는 jerkies라고 부르는 거니까. 기수가. 오늘은 좀 더 비싸진 것 같은데요. 너 괜찮니? 좀 더 비싸진 것 같아. 아까 전에 뭐가 비싸지? 저 아저씨. 그 다시 낙타 경주에서의 기수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패밀리 머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더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뭘 쓰면 되더라?
강사 입장에서는 안에 스스로 가두고 있는 거야, 갇혀진 거야? 갇혀짐을 당한 거지. 그래서 수동이고 완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래핑이 아니라 뭘 쓰고 있는 거야? 트래핑을 하고 쓰고 있는 거야. 해석할 때는 명사가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곤충을 안에 가두고 있는 상태로 식물이 곤충을 먹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됐어? 다음에 3번 불러주세요. 노란 거 있는데 더 많이. 네, 노란 거 무슨 뜻이었어? 더 많이. 어? 노란 거. 이거 무슨 뜻이야? 필요 없다. 더 이상. 더 이상 뭐가 아니. 다음에 5번은 4번에 뭘 쓰면 되더라? 모르겠어요. 4번에 뭘 썼어? 서머. 서머 외치 way as much as. 서머 외치 써 외치는 뭘까 정체가? 네. 써먹어 매치에서 외치는 정체가 뭐였을까요? 관계대명사? 무슨격? 주격. 아니고? 아. 오브 뒤에 있으니까 무조건 무슨격? 무적격. 무적격. 자신있는 피곤함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5번은? 스멘트의 네. This makes scientist think it. 피곤한 게 아니었어. 메이커는 무슨 뜻이야? 머리가 너무 아프면서.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 지금 목적격 보호자를 뭘 쓰고 있어? 원형 동사를 쓰고 있어. 지금 선생님, 끝났어요. 시험 볼 때 레드불 했다가 수면제 넣으면 잘 볼 것 같아. 아파. 적당히 졸릴게.